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항상 이벤트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날에는 항상 커뮤니티에 공지를 쓰게 됩니다. 뭐 빠르면은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꼭 참여하라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,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가 시작한 것도 있지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어요. 그 이벤트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방송을 통해서, 그리고 가끔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하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. 자, 일단 오늘부터 진행될 이벤트가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는 따로 공지를 또 하지 않았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한 달마다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따로 공지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까 봤던 이 달력에는 공지가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유저분들은 알겠지만 혹시나 최근에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그 이벤트는 바로 잠재력 1.5배 요일 경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이벤트 일단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잠재력을 이제 1.5배로 더 필 수 있다는 것도 있고,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볼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100볼당 이제 100스타를 사용하게 되죠, 그죠? 근데 여기에는 이제 500볼을 또 이제 1일 구매 제한으로 이렇게 400스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자주 사놓는 편입니다. 왜냐면은 볼이 이제 잠재력을 켜게 되면은 1000볼은 그냥 날아갑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잠재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드는 볼이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여기 있는 뭐 상점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뭐 말 그대로 잠재력 이제 1.5배를 또 주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면 모든 경기가 열리고,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는 이제 각각 이제 담당하는 잠재력 경기가 열리는데,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자 하는 그런 선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항상 정리를 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항상 정리를 해두고 이 선수를 얼마까지 올리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거든요. 저와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계획을 세워서 잠재력을 캐시면 좋겠습니다. 잠재력 이벤트를 할 때는 직접 플레이를 되도록이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잠재력을 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재력을 적은 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여러분들 바로 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공지가 올라오진 않지만 골드 영입을 하고 싶은 부가금 분들 그리고 뉴비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18일부터 진행되는 리그 골든 글러브 이벤트입니다.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. 항상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각각 요일별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볼 똑같습니다. 골든 글러브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다른 상품들로 항상 열립니다. 근데 거의 비슷하게 볼 그리고 호루라기 골든 글러브 트로피를 스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호루라기나 이전 볼이 있으면 무조건 쟁여두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포인트는 상점에서도 볼을 구매할 수 있고 제작소에서도 볼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골글 영입도 노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18일부터 진행되는 골글 이벤트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볼과 호루라기를 아껴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차피 이제 잠재력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가 안 들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 골글 트로피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간 골글을 채우고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도 리그볼을 돌려요. 왜냐면은 포인트 수급이랑 이제 기타 육성 재료를 얻기 위해서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재료가 조금 타이트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주 골글 트로피만 채우시고 다음 주에 골글 이벤트와 주간으로 늘어나는 그 골글 트로피를 얻기 위한 그 볼을 아껴놔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. 그거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볼을 사용하라.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, 리그 모드랑 스카우트 그리고 스페셜 매치 플레이가 있습니다. 리그 모드나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1일 미션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깨고 납니다. 그래서 딱히 상관없는데 이 스페셜 매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경우에는 지금 쉼 이벤트 2탄으로도 지금 미션이 포함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쉼 이벤트를 그냥 깬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간 미션과 스페셜 매치를 하게 되면 다 깨지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확인해서 매일매일 주는 100스타 요거 꼭 챙겨가실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받게 되는 이 스타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나중에 7000스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에 잠재력 이벤트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 골글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그거 기억해서 볼과 호루라기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.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좀 마음입니다. 그래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했으면